미치고 올랐던데. 그래서 지금 미치겠다니까. 이게 근데 산업용은 얼마 안 올라, 거의 안 올랐거든. 가정용만 지금 엄청 올랐어. 가정용 작년에 두 배, 세 배야. 맨날, 응? 맨날 저것만 죽이니까. 그러니까. 응? 맨날 국민 탓이요. IMF도 응? 기업들이 환치기 하려다가 뒤통수 맞은 거고. 근데 국민들의 과소비. 네. 어서 불화를 치려고 진짜. 사실 가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이고. 야, 가스 지금 엄청 많은데 이 상황을 구실로 해서 가격 올린 거야 지금. 다른 나라는 가스 얼마나? 그래. 이미 비축해놓은 게 꽤 있는데. 이러니 있는 사람들은 버티는데 우린 씨. 전기는 그게 좀 커요. 전전 것도 이제 원자력 팩 그 방법. 아니야. 정유 제가 솔직히 남아 돌아. 아니 전기 진짜 없어. 없기는. 없으면 씨발 시원 이러고 있겠냐. 정해진 비축량이 있는데. 그거 구라치는 거야. 속지 마. 그게 상대가 안전이구나. 그렇지. 그런데 이걸 민영화를 해버리면 씨가 더 족되는데. 민영화했다고 족되니까 KT잖아. 그렇지. 민영화했더니 갑자기 그거 지금 막 동의상을 팔아보고. 응? 아파트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막. 그래서 응? 정권 연장됐으면 떨어지는 속도 조절했을 거라니까. 몰라요. 어차피 내 집 아니야. 떨어지든 말든지. 그러니까 집 사지 말라 할 때 시원한 누가 집 샀다가 시원 좀 이자도 못 내고 막 뒤질라고 그러던데. 그렇게 몇 번을 말했는데 속았던 새끼들 시원 뭐 왔잖아 저쪽. 아유 병신들. 아 지가 살 집이 아니고 투기할 목적으로 그딴 집으로 살았으니. 의도가 괘씸했죠. 그니까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자기 돈 굴려서 하겠다는 건 상관없겠는데 왜 그걸 남 탓으로 돌리냐고. 뭐 나라 탓이니 정부 탓이니 뭐가 어쩌니 그딴 소리하고. 그 중에 최고는 가상화폐. 그러니까요. 아유 그건 사기예요. 지들이 결정해갖고 그렇게 했으면서. 병신 새끼들 아니야. 아니 누가 하지 말라고 그러게 말렸는데 씨발 한다고 했다고 하시면 뭐 이건 나라가 뭐 보상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러면서. 이럴 때만 망쳤죠. 그니까 한참 막 저기 뭐 채굴 이런 거 할 때는 씨 간섭하지 마세요 이딴 소리 하고 있다가 미안비 하고 있네 씨 이러면서. 꼰대는 뒤질 때까지 남 탓만 하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나 때 찾거나. 그니까요. 나이가 많고 적으면 필요 없더라고요. 진짜.